등산과 탐해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행지인 좁비산 등산 코스를 소개합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매화축제입니다. 섬진강변의 백운산 자랑 약 33만 제곱미터 지역에 군락을 이룬 매화단지에서 매화의 개화 시기인 매년 3월 중순에 열리는 축제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축제에서는 아름다운 매화와 어우러진 백운산과 섬진강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매화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매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와 연계한 대표적인 등산 코스는 백운산 좁비산 코스, 갈미봉 좁비산 코스, 좁비산 원점애기 코스가 있습니다. 백운산 코스는 20km의 등산 거리로 너무 길고 좁비산 원점애기 코스는 8km 정도로 너무 짧습니다. 따라서 등산의 재미와 탐내의 재미를 적절히 즐길 수 있는 갈미봉 좁비산 코스를 소개합니다. 좁비산은 유익히 흐르는 섬진강을 굽어보고 있는 동네 뒷산과도 같은 편안한 산입니다. 하지만 조망은 무척이나 우수하여 동쪽으로 장군처럼 우뚝 서 있는 백운산 억불봉이 한눈에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지리산 천왕봉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옵니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푸른 물결의 섬진강이 경남 하동의 금오산과 함께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특이한 이름인 좁비산은 인근 주민들에게 그 뜻을 물어도 명확한 답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다만 형태가 뾰족해 사투리 좁비 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섬진강의 푸른 물줄기에 빗대어 맑은 하늘이란 뜻의 좁빛에서 유래된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갈미봉 좁비산 코스는 관동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하여 갈미봉 좁비산 매화마을을 거쳐 매화마을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약 10km 코스입니다. 매화축제를 충분히 즐기는 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등산 코스입니다. 1구간은 관동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개박골을 거쳐 갈미봉까지 약 3.1km 구간입니다. 처음 시작은 매실 재배지 사이로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를 따라 편안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반부 포장길에 경사도가 꽤 있어서 본격적인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면 이미 몸이 풀려 있습니다. 갈미봉을 오르는 구간은 능선부인 개박골까지는 꽤 가파른 경사를 올라야 합니다. 이 구간은 갈미봉에서 좁비산까지 약 2.9km 구간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능선길을 통해 좁비산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3부간은 좁비산에서 청매실롱까지 약 2.7km 구간입니다. 초반에는 보통의 불길 내리막을 진행하다가 후반부에는 급경사 내리막을 내려오게 됩니다. 4구간은 청매실용원의 매화꽃을 감상하는 구간입니다. 청매실용원은 매우 넓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유시간과 선호도에 맞춰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간에는 사람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동이나 사진 촬영이 지체될 수 있고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시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차의 경우 새벽 일찍 오시는 경우가 아니면 도로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2km 이상 떨어진 섬진나루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므로 여기까지 도보로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